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제가 노가다를 좀 하다 보니까 또 보물을 살 수 있게 돼가지고 요 때탈출 여기 우정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 레전더리 드래곤 아이템을 하나 샀어요. 이거 감사드리고요. 소라게 상점에서 요걸 샀어요. 푸른 회오리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요 경기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쫓겨나게 생겼네. 어쨌든 여기서도 4,000개를 모아가지고 요 천년수호자 바람궁수 쿠키를 스킨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바람정령젤리 100점 추가. 예, 아무 생각 없이 냅다 사고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뭐 좋은 건 안 파니까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기로 하죠. 경기에서 한번 써볼까요? 개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게 대신 바람궁수 넣으면 뭐 크게 무리 없겠죠? 두 번째니까. 근데 뭐가 레벨 오른다고 그러고 있냐? 영원단 올려줘야죠. 영원단 안 올리고 있었어. 자, 이제 레전드리 어디갔어? 렉 있지? 자, 요걸 선택을 하고 스킨은 요걸 장착해줘야죠. 그리고 잠깐, 이거 하면 안된다. 지금 그 드래곤도 써봐야 되는데 쟤를 쓰면 안되겠네요. 그럼 어차피 요거 새로 얻은 푸른 회오리용 요거 한번 써보려고 그러거든요. 제리를 끌어당기면 장암을 날려버리고 체력을 회복한다. 뭐 좋은 건 다 있네. 요걸 써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안 되고 바람궁수를 한번 가보죠. 믿자.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궁수랑 좀 어울리는 애 뭐 있나요? 잘 부시는 애라든지 점수 잘 나온 애가 특별히 없죠. 해적 갑시다. 해적이 그나마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애들 중에. 자, 요렇게 한번 보물은 엔진행원의 귀걸이 롤리팝 스테이크는 안되고 이거 요렇게 가보도록 하죠. 꼴찌 할 것 같아요. 꼴찌. 요즘은 1억 점 찍어줘야 되더라고. 제가 한 8,800만 점에서 9,000만 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하면은 한 8,000만 점밖에 못 찍을 것 같은 예감이 싸하게 듭니다. 불길해. 그래도 새 스킨이고 새 보물인데 써봐야죠. 저 파도 모양이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파도 같네요. 이게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저는 지금 써본 거라 완전 철진한 리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저처럼 조금씩 개입하는 사람은 이렇게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빡세게 얻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자, 아직 바람궁수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정도 잘 쏴주면서 잘 피하고 있죠? 아닌가? 자, 아이고, 얘가 뭐하는건지 살짝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쟤는 왜 저기서 회오리가 날아가는 거지? 하고 약간 멍 때렸어요. 오케이. 여기서 1,400만 점? 심각하군요. 제가 평소에 어떤 점수가 대충 있잖아요.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못해도 2,3천만 점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내가 뭔가를? 자, 2,200만 점. 이 젤리라는 게 별로, 점수가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자, 보너스 좀 먹어줘. 2,600만 점. 이 보너스 스테이지 들어가기 전까지 한 3,900만 점 정도, 보통 3,700만 점 정도 찍어준 것 같은데 이상한데? 들어가고 나선지 들어가고 전인지 하여튼 거의 1,000만 점이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하여튼 강등각입니다. 이 정도면 하긴 이게 좋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거 썼겠죠. 철진한 스킨이랑 철진한
응? 새로 나오지도 않은 철준한 펫을 리뷰하려니까 아주 점수가 트롤이네. 근데 이렇게 저처럼 소프트한 유저들은, 캐주얼 유저들은 이게 정상이죠? 나오자마자 빡세게 얻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뭐 빡세게 하면 얻을 수도 있긴 한데 토 나오더라고요. 전 토 나오게 게임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제가 재미로 하는 건데, 콘텐츠를 위해서 뭐 억지로 한다 그럼 모를까,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제가 심심해서 하는데 심심할 때마다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불 있었다. 일단 점수가 매우 검소하다. 점수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네요. 이 다이어트한 점수 어떡하죠? 더 오래 사나 그 대신? 회오리 용품이 체력을 많이 올려줘서?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 다이아몬드 놓쳤어. 저거 왠지 점수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영롱하게 생겼잖아요. 또 부딪혔어. 모르겠다. 잊어버립시다. 5천만 점. 여기서 얘가 7천만 점을 찍어줘야 그 다음으로 우리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 실화냐. 뭔가를 좀 해볼 텐데 이거 영 점수가 거시기 하네요. 얘가 그래도 7천만 점 찍나 의외로? 아 여기 포션이 있으니까. 포션까지 왔는데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긴 하네요. 그런 특이점이 있네. 얘 좀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시간도 지금 두 번이나 지체됐는데 두 번 부딪혔잖아요. 의외로 괜찮은가? 일단 여기서도 포션이 하나 더 나오고, 그 대신 그래도 결국 죽어가네. 야 나 죽으면 어떡해. 무료네. 다행이다. 야 나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앞에 있는 놈을 다 없애버리니까 내가 어딘지 모르겠네. 제가 요 젤리 없으면 점프를 아예 못하거든요. 헷갈려. 6600만 점 약소하네요. 제가 7천만 점은 찍어줬어야지 얘가 어떻게 9천만 점 근처까지 갈텐데. 좀 많이 약소한 느낌이 듭니다. 역시 철진한 리뷰는 하는게 아니야. 철이 지나버렸어. 저게 좋으면 사람들이 다 저거 썼겠죠. 그쵸? 요 게임은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은 바로 도태됩니다. 옛날 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최고 수준에서는 놀 수가 없습니다. 바로 퇴출돼버려. 하긴 그래도 최고 수준으로 게임만 하루에 20-30분만 하면은 최고 수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열심히만 하면 따라갈 수 있죠. 7800만 점.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8천만 점. 아 여기 못 들어가네. 보너스판 체력 올려주나? 아 이거 부딪혀버렸어. 아무 생각 없이. 아 얘 아직 생각해보니까 아직 유령 남아있잖아. 이렇게 열심히 필요할 필요 없는데 유령이 되면 이상하게 부딪히지도 않고 잘 피해요. 보너스. 오케이 천국 들어왔고 8500만 점. 어? 9000만 점 찍겠는데요? 철진한 놈이 은근 센데? 위에 아래 거 다 먹으려다가 제일 점수 좋은 별을 다 놓쳐버렸죠? 욕심이 과하면 안 돼. 또 뭐 비슷하게 나오네요? 워낙 비싼 놈이라서 그런지 좀 앉았다 일어났다 좀 귀찮긴 한데 바람이긴 한데 비슷하게 나오는군요. 제 점수대가 이 정도쯤 되거든요. 한 2-300만 점 부족한 느낌이긴 한데 뭐 생각보다는 뭐 선방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8700만 점이 꼴등 아니야? 오늘은 또 시간대가 좋은가? 이게 어쩔 때는 9000만 점 가지고 꼴등하고 뭐 이게 좀 약간 찌멋대로래가지고 아직 끝낸, 어? 7천만 점대가 왜 이렇게 많어? 이 꼬리득이네? 이 잘하면 등 써내야 되겠는데요?
1분 20초 이걸 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결과는 뭐죠? 요거 우선 받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받아주고 상자도 열어주고 8만원 돈 좋고요. 전 돈이 좋더라. 받아주고 여기 또 뭐가 있지? 젤리 미션 보상 받기 받아주고 골드 상자 요번에 3등 하면 8개니까 아이고 부족하네 못 받고요. 이거 은근히 생각보다 많이 왔는데요? 프로네오리용은 저기 계속 코인 모아가지고 7,000원씩 7,000원씩 해가지고 사가지고 레벨업 하면은 레벨업 할 수 있긴 한데 그 코인 먹는 판이 전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냥 맨 처음 때 탈출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두 번째 판도 그렇고 새로 나온 판들이 다 재미가 없어. 그리고 다 세 개를 동시에 다 하기도 좀 그렇고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게 되는데 그리고 첫 번째 대탈출만 최고 등급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지? 첫 번째 대탈출만 최고 등급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고 등급 찍고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 1만 하게 되죠. 에피소드 2랑 스페셜 에피소드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태고 이거 경기 결과 보고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죠. 몇 등? 진짜 레알 3등? 그렇네. 완전 꿀이 꿀 빨았네요 이번엔. 이분은 달려가자마자 땅에 빠지시고 그냥 접속 종료하셨고 이분도 가다가 빠지시고 접속 종료하셨고 어쩌다 어떻게 이렇게 꿀을 빨 수 있는지 점수대에서. 아 내가 좀 점수가 내려왔나? 네, 아직 9500점이 안되는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쨌든 새로 제가 얻은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바람공수 천년 뭐? 천년나무 소호자 바람공수 쿠키랑 이름을 모르겠어. 파도 뭐시기? 푸른 회오리용 펫 한번 조합해봤습니다. 쓸만한데 역시 메타는 그냥 메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래 제 조합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게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